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살펴보고 내일의 전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장은 뭐 오늘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시장 종합은 보면 오늘이 2월 11일이죠. 전체적으로 개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지금 매도하면서 주수는 막판에 그래도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면서 금융 투자도 매수하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막판에 오늘 오전 내내 상당히 장이 어려운 장이었었다. 코스닥은 아침부터 올라갔는데요. 그러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막판에는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외국인들이 매수 가담하면서 추가 매수하면서 지수를 양봉을 내고 끝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수를 한번 보면 양봉을 내놓고 끝냈죠. 아주 긍정적이고요. 뭐 코스닥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보면 뭐약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멋진 모습을 계속해서 뭐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중소형주 장이라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렸으니까 중소형주를 잘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굉장히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어떤 일을 벌리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벌렸죠. 강세를 벌리면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그동안의 수소차는 이제 조정을 마무리 국면에 가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제 조정 국면이 거의 마무리 단계 가는 것 같다. 일진다이어라든지 EM코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등을 해주면서 마무리 국면에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은 대체적으로 강세를 벌렸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미국 승인과 판매 허가를 해줬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대웅제약과 함께 한올바이오파마는 뭐 끊임없이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고 강력하게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처음 여기서 매수해서 그죠? 추가 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요. 대웅제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럼 이렇게 나가면서 대웅제약도 나가고 같이 나가면서 녹십자세리라든지 그죠? 오늘도 녹십자세리라든지 녹십자랩셀 그다음에 삼천당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나가는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 종목들을 잘 들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팔지 않고 들고 갔을 때큰 수익이 난다는 거,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참 이거 400%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2016년 여기서 7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거든요. 지금까지가 지금 400%가 넘어왔은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나가면서 특히 이제 캔 저기 지난번에 미국의 시카고 컨퍼런스인가요? 이러면서 샀던 것이 우리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강하게 나갔는데요. 알테오젠도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레고캔바이오는 대대로 저희 방에서 이제 주로 이제 바이오 종목 사는 것도 거의 기술 수출 위주로 수출을 안한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만지질 않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연구 개발을 하다 보면 돈을 지금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영업이익으로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커버해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이제 실적을 어느 정도 얘네들이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매수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들고 있는 거고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영업이익을 내면서 가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매수했던 것이 지금 상당히 수익을 크게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금동안에 조정받은 거에 대한 마무리 국면 가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갔던 이제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을 다낭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북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하노이 쪽으로 이제 결정이 났고요. 열흘 전에 다시 한번 북한과 미국의 그 협상에 대한 핵 협상에 대한 그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데 참 좋은 것은 하노이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양쪽이 다 있죠. 미국도 하노이에 대사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도 대사관인데 여기서 뭐 사이가 거의 멀지 않다고 그래요. 예,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그 상당히 호위 문제가 있어서 아마 상당히 가까이서 보호할 수 있는 문제가 대통령 이런 어떤 협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니겠나 하노이가.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김정은 정권에서 지난번에 요구했던 것은 일단 개성공단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개성공단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개발을 아마 풀어주는 걸로 물론 종전선언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돈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수출이 20억 불 됐던 것이 지금 1억 불 뿐이 수출이 안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하죠. 지난번에 첫 번째 요구했던 게 뭐였었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에서 밝힌 것이 원산 카지노에 투자해달라. 자, 그러면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뭐 여기다 투자해 줄 수는 없죠. 그렇죠? 기업을 이용해서 하는데 문제는 원산 신도시를 이제 특구로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북한에서는 여기다가 엄청난 시설을 투자했고 또 여기에 또 명사십리 해수욕장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실제는 해놓고 지금 외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거가 핵심일 거고 여기 지금 개성공단에 여기 돈이 들어오면 박정권 때 그죠? 박근혜 정부 때 다 폐쇄시켜버렸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심각한 위기에 졌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북한은 당장 급한 것이 돈이죠. 예.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해야 될 것은 트럼프 정부죠. 그렇게 해서 뭔가가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싱가포르에서 보여준 것처럼 북한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사실은 아마 비전이 아니겠나. 그렇다면 정권에서 북한 정권에서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잘 받아들일 것이냐가 우리는 핵심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북한과의 문제만 아니라 중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에서 굉장히 그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IMF도 오늘 경고가 나왔죠. 어려웠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안 하면 니네들은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또 러시아하고 또 다툼이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이것은 이제 이 지적재산권 때문에 화해에 대한 견제가 무지하게 심한 거죠. 그렇죠? 화해에 대한 견제에서 유럽에서 지난번에 독일하고 이태리는 반발이 나왔고요. 그죠? 지금 이제 호주,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우리나라에도 뭐 지난번에 압력이 가해졌지만 우리나라 LGU 플러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것이 4G LTE를 썼기 때문에 이걸 다 취소해버리고 안 쓴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LG 디스플레이 정부에서 반대했던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가서 합작을 해서 OLED 공장을 짓고 있죠. 인허가 문제가 상당히 뭐 기술을 내놔라 그러면 허가해 주겠다는데 합작으로 들어가면서 어쨌든 해결이 된 모양인데요. 정확하게 제가 지난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합작 법인으로 다 설립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술이 또 뺏기는 게 아니라는 아쉬움도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에서도 스마트폰 공장은 인도로 옮겼지만 반도체 공장은 아직도 또다시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를 D램 반도체와 랜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또 하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강화하는 전략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우디에 수출한 것도 차량 반도체에 대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한 것으로 계약까지 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도 쫙 반등을 했나요? 삼성전자. 그러면 계속해서 반도체가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양봉을 내놓고 끝나는 모습이죠. 하이닉스는 어떻게 됐나요? 하이닉스도 반등을 똑같은 모습을. 그래서 저희 유료 방송에서는 여기에 관련 종목에서 부품주들을 SFA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잘. 자, 그렇다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가야 될지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수소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누가 올라갔냐 하면 이 제약바이오가 강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녹십자세까지도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대북수혜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금요일날 굉장히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주 이제 앞으로 2주 정도로 앞으로 다가온 미북 정상회담이 한화에서 27일 날인가요? 어쨌든 그런데 얘들은 끝난 게 아니고 아마 북한 수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일단은 철도 관련 주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니까 당연히 전기 쪽에 관련 종목들은 수혜가 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해서 들고 가는 전략으로 아직도 더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하고 또 현대로템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문제는 것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강요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미중 무역전쟁 왔을 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던 게 미국에서는 석유죠. 석유가 어떤 일을 벌렸냐 하면 원래는 그 브렌트유가 제일 비싸고요. 첫 번째 브렌트유가, 두 번째는 뭐죠? 텍사스 중진유, 세 번째가 중동유인데 지금 뒤집어져 있죠. 자,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무역 전쟁하면서 텍사스 중진유를 중지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뭐 개인 큰 손에서 그래서 이거 대신 이제 가는 것이 공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전부 다 어떻게요? 이것을 이제 석유 쪽이 아니라 가스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 가스가 우리나라도 만약 대우조선에 의해서 지금 가스배를 만들고 있죠. 유조선도 역시 가스배를 엔진을 가스에서 듀얼 엔진으로 사용하는, 이건 중국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여기는 만들고 2년, 글래스트노가 태평양상에서 고장이 나고 수리를 아무래도 불과해서 폐선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은 최고이기 때문에 아마 수준은 이번 금년에 들어온 수주, 현대중공업인가요? 두 척의 수주 들어온 것도 역시 가스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가 문제냐면 가스를 가장 많이 팔아먹는 것은 역시 러시아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냐 하면 미국에서 지금 반대하는 거죠. 자, 그럼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이것이 지난번에 개인 큰손이 1000억을 투자했다가 상당히 많이 손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대출을 추가로 받고 뉴스에 나온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1000억을 추가 투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셰일가스가 이제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러시아가 다 팔아먹으면 미국은 뭐죠? 못 팔죠.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 되니까. 알래스카에 대한 그 석유 자원도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죠.
그만큼 전 세계에 대한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수출 안 하면서도 나머지 있는 것 같구만 해도 재고량이 얼마 남았냐 그런 게 가끔씩 뉴스에 나오죠. 그럼 러시아에 대한 가스를 만약에 전부 다 그저 대한민국에 다 팔아먹는다면 미국은 좋을 일 없죠. 그저 셰일 가스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해 문제까지도 이제 배도 이제 저 차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팩트가 있죠. 지금은 이제 뭐죠? 기름차, 다시 말해서 디젤 차에 대한 이제 판매 금지 쪽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가야 되니까 이제 누가 가죠? 이제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수소차인데요. 그럼 수소차에 대한 기능이 과연 일본이나 한국처럼 전 세계가 그렇게 갈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또 얘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죠? 부품이 워낙 많이 종류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에서 설명했듯이 전기차는 간단합니다. 그죠? 차도 가볍고 싸기도 하고 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전기차의 단점은 충전 시간이에요. 그다음 배터리에 대한 기술, 한번 충전해서 얼마까지 가느냐, 그것이 상당히 약했었는데 지금은 뭐 삼성 S에는 603km까지 가니까 한번 충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0km인가요? 대충? 그럼 뭐 거기를 왔다가 다시 가서 중간에 다시 충전하면 되니까 그죠? 상당히 대단한 거죠. 이래서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400km인데 그것을 늘리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00km에서 500km로 늘리겠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될 양은 뭐냐면 니켈을 갖다 얼마큼 더 포함시킬 거냐가 이 키로수를 늘리는 핵심 포인트인데 이것이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 다 싹쓸이했던 중국의 권한이 굉장히 하여튼 호주에서 가져오는데 1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호주와 광산과 협정을 맺어서 양해각서를 하고 5%인가 지분을 아마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져온 것들을 우리나라 포스코에서 그것을 1년 전부터 니켈 생산을 하죠. 상당히 안정적인 공급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물론 중국에서 아직도 많이 수입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에서 완전한 의존에서는 벗어났지요. 자, 아직도 우리나라 원자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 다음에 일 반도체도 만들어도 우리나라가 완전 독자적으로 100% 우리나라가 만드냐? 핵심 부품은 일본에서 갖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죠? 일본과의 그 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일본에서 과연 반도체 부품을 그저 핵심 부품을 갖다가 수출 금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 이건 자원부국에서 언제든지 태클을 걸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삼성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 여러분이 반도체 부품주 정도는 한두 종목 사야 될 거고요. 북한의 개성공단 종목 정도는 한두 종목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략을 여러분이 가시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소차는 당연히 있어야 될 종목이고요. 전기차 역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2030년대까지 얼마 전기차가 전 세계 30%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수소차에 대한 강세를 벌리고 있지만 이 전기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2030년대까지이기 때문에 무료방송을 계속 강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영원한 테마. 그럼 끝났나요? 안 그렇지요. 그렇다면 장기차의 부품질을 갖고 있으면 꾸준히 들고 가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좋은 종목, 돈을 벌면서 가는 종목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꾸준히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을 가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좀 안타까움에도 제가 저방에서 공부를 했던 분이 그죠? 2년 반 전에 제 방에서 공부해서 주도주로 가는 방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번 작년 이 그죠? 2년 반 전이니까 이게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그죠? 이게 2017년 2월 달부터 전체적인 전기차 가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끝났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일진 뭐 티리얼이라든지요.
그죠? 또 예, 포스코 예, 포스코 김택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대주 전자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PNE 솔루션도 있나요? 자, 전체적 LNF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차 종목이 있는데요.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요. 꾸준히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을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 통신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LG 플러스는 지난번에 CJ 헬로를 인수했다고 그러는 바람에 뭐 금요일날 강한 상승을 했지만 삼통신은 다 떨어졌고요. 거기에 부품주들은 상당히 간다는 거예요. 미리요. 유비커스라든지 그죠? 나는 어떤 종목을 보여야 될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OE솔루션은 신고가 행진을 갔죠. 여기에 관련주에서 뭐 이스페타시스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5G 장비주들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다 이렇게 좀 들고 가면서 전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홀로서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요. 전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사갖고 예, 그죠. 가지도 않는 종목들, 그죠. 막 증권주에다 막 몇 종목씩 담고, 보험주에다 몇 종목씩 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 수익 낼 종목들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잘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떤 것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배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예, 알려드렸으니까 잘 활용해서 또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 그래서 저는 뭐 북한 문제가 대북 수혜주가 문제가 된다면 개성공단 관련주가 일단 아마 우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철도 문제도 그렇고요. 가스관 이런 것은 아마 미국의 셰일가스와 북한의 그죠 러시아의 가스관하고는 예, 북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당장 그것이 그렇지만 테마로서는 갈 수는 있지만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도 관련주하고 역시 개성공단 관련주가 주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커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참고해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는지 꼭 참고해서 매수해서 큰 수익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예, 좋은 종목을 지난번 한번 저 금요일 날 그 방송을 했을 때 아우 전문가님 좋은 종목을 사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종목을 꾸준히 보여서 160%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사지 않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이 커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진짜 본심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수익 내서 홀로서기가 안 되고 주도주를 잡는 능력이 안 됐다면 제가 전기차가 저렇게 주도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실제로 유료원이 들고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것을 매수하는 방법을 잘 터득해서 이번 장에 큰 수익을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았다고 그러면 예,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한테 더 좋은 내용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수익 나는 그런 투자 쪽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